2016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꽃과 호수, 신한류 예술의 합창을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오늘의 핫 이슈에서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저희 스튜디오에도 꽃이 이렇게 양쪽에 피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오늘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그간 뭐 직접 홍보까지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행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어떤 사상 최대, 또 최고 규모가 되도록 우리 뭐 안희정 지사, 또 대구에는 권영진 시장 이런 분이 또 저하고 또 오랫동안 친분들이 있어서 예. 광역자치단체도 방문하고 또 중국, 미주 방문해서 이번 고양 국제꽃박람회는 또 야간 개장까지 사상 최초로 하게 됩니다. 예. 네. 환상적인 이 호수공원의 야경과 함께 펼쳐지는 이제 이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한 55만 명 정도가 넘는 유료 관람객이었는데 뭐 60만 돌파가 예상되고요. 또 4일 연휴가 되면 더 많이 오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4년 연속 3천만 불 수출 계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한 해 이 화훼 수출의 30%가 고양 국제 꽃박람회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예. 이제 네. 금년에 5년 연속 3천만 불 수출 계약을 이룩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어서요. 오늘도 이 시청 간부 회의를 호수공원에 가서 현장 네. 로드 체킹을 꼼꼼히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자 기대가 큽니다. 특히 올해 축제 이제 많은 기대가 보이고 있는데 올해 주제가 꽃과 호수 신한류 예술의 합창이라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꽃으로 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냈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고양시가 작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로 선정이 돼서 네. K-Culture Valley라고 하는 고양시 내에 있는 한류월드를 중심으로 경기도 또 중앙정부 CJ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한류도시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5대 축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든 고양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신한류, 문화예술, K-스트리트, K-팝, 또 전통문화 이런 부분들을 꽃으로 형상화를 해가지고요. 아무튼 뭐 전통적인 어떤 이 결혼에서부터 예. 또 현대화된 K-팝에 이르기까지 꽃으로 형상을 했는데 예.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가봐야죠. 오셔서 직접 봐야겠네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각 나라를 대표하는 화훼류 또 희귀 식물들도 전시가 되고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행사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역시 꽃박람회 오면 꽃이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고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뭐 가장 냄새가 나는 뭐 식물, 가장 뭐 키가 큰 식물 이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예. 앵무새 튤립, 이제 앵무새를 달린 닮은 튤립과 네. 또 가장 이 2mm에서 5mm 크기의 국소 분재가 이렇게 예. 있고 또 이 초콜릿을 발라놓은 것 같은 장미 등등에서 희귀꽃이 많이 선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무려 150m 되는 아주 긴 이런 꽃 터널을 네. 연인과 함께 걸을 수도 있고 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야간에 예. 호수와 더불어서 작년 겨울에 저희들이 겨울 꽃빛 이제 축제를 해봤는데 그때 했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꽃 조경과 또 야간에 꽃 조경과 함께하는 네. 정말 선선한 가운데 볼 수 있는 아주 희귀꽃 전시를 많이 전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한류 공연이 뭐 수백여 차례 예. 전통과 현대 또 K-팝 스타 등이 오는 공연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역점을 두고 진행되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일단은 우리 저희 고양 시민이 지금 103만이 됐기 때문에 103만 시민들의
멀거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라는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고향 국제꽃박람회가 갖는 어떤 브랜드 효과도 크지만 화해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들이 뭐 연구 용역에 따르더라도 수천여 개에 다다르기 때문에 예. 이 꽃박람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수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날씨도 좋고 또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가족과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날 밝을 때 가시고 연인들이 그 150m 꽃길 걸으면서 네. 호수 옆에서 프로포즈도 가셔야죠. 하고 예. 네. 가셔야죠. 네. 중요한 자, 성공적으로. 건 중요한 건 네. 연인들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 싱글들이 오셔가지고 아. 연인이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꽃 박람회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아마 10만 명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또 기대하면서요. 이번에는 시장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글로벌 성과를 가져왔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번지고 있는데 그동안 유엔 평화 인권기구 유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지 네. 않으셨습니까?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네, 아주 큰 성과가 있었고요. 네.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유엔의 평화 관련한 인권 관련 기구가 대한민국에 유치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예. 또 기왕이면 킨텍스도 있고 또 국제도시인 고양시에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과 예. 이제 뵙지는 못했지만 네. 가장 가까운 유엔 고위 관계자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전달했고 또 킨텍스 임창열 대표님도 같이 설명을 해서 아주 진지하게 비중 있게 이렇게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유엔 본부와 또 미국 백악관 등에서 피켓 시위를 펼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 뭐 보도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을 알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셨나요? 우선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굳이 영화 귀향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44분밖에 생존해 있지 않는데 이 문제를 이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실 때 풀어야 됩니다. 또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첫 사회 직장을 내딛고 국회의원 할 때부터 위안부 문제는 한 30여 년 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네. 아무튼 유엔이 적극 나서서 일본에 대해서 이 위안부 문제 촉구 결의안을 좀 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피켓 시위를 위안부 어르신하고 네. 또 귀향의 영화 감독인 조정래 감독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국제사회의 반영을 일으켰고요. 또 이제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과거 제가 또 국회의원 시절에 많은 우정활동을 했던 예. 선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위안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의 겪은 일제시대의 고충이 우리 후손에게 가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노력들을 했는데 다행히 아주 미국의 현지 언론에서 뜨겁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예, 네. 현지 언론 반응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에게는 아픈 상처지만은 미국인들,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네. 좀 이렇게 만나시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오히려 미국에 계시는 뉴욕에 있는 한 시장님도 네. 적극적으로 한국의 노력을 대변해 주겠다고 하고 예. 또 일본계 출신인 혼다 원도 네. 우리보다 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가열차게 예. 싸워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 우리 일각에서 예. 이런 문제를 이제 그만하지 적당히 타협하지 네. 이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방미 기간 동안에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왔는데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요. 이 시스템이 결국엔 고양시에도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네. 예. 어쨌든 스마트시티라 하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정말 편리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화된 이런 그 도시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킨텍스 임창열 대표와 함께 방문을 해서 전 세계적인 이 스마트 시티 관련한 국제적인 엑스포를 매년 고양시 킨텍스에서 유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예. 또 저희 고양시가 이제 대한민국 삶의 질 1위 도시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삶의 질 1위 도시가 네. 라우든 카운티인데 이제 저희들이 마치 자매결연을 맺었고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아주 상당히 선진적인 이런 행정이 도입이 돼서 이번에 이제 시장님도 뵙고 고양시에 새롭게 건립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개발 사업에 스마트 시스템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자, 그리고 그에 대한 교류를 하자 하는 걸 기업 또 라우든 카운티의 예. 시장 또 다양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좀 새로운 의미 있는 시도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살기 좋은 도시 1위인데 스마트 시티화 된다면은 네. 도심에는 젊은이들도 많이 고향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기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네요. 세계 한인 무역협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애쓰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짚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이고 그런데 뭐 위안부 문제, 평화통일 특별시 예. 또 뭐 지금 말씀하셨던 뭐 글로벌 비니 센터 그러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한 20년 넘게 네. 외교, 안보, 통일 쪽에 오랫동안 제가 활동을 했고요. 이제는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국제화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킨텍스라는 이런 공간 그리고 전 세계의 한인 이런 경제인들이 이제는 주류 사회로 쭉쭉 뻗어나가 있습니다. 이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양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양시를 통한 대한민국 전체의 한류 문화 또 경제 발전, 예. 남북의 평화 예. 다 맞물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 오늘 킨텍스에서 잡 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오는 길인데요. 네. 거기에 군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진로 교육 예. 그리고 군인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뭐 100만 도시 우리 시민들의 행복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청년 일자리, 평화, 인권,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런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아무튼 시장으로서 모든 열정을 바치고 싶고 또 다행히 103만 시민들이 예. 너무도 멋진 예. 합창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정점이 이번 고향 국제 꽃방남회입니다. 예. 자, 뭐 많은 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한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고양시 시민들은 이렇게 행복한 도시에 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향 꽃방남회도 잘 되기를 뭐 기원하면서 끝으로 오비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시청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께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들 미안해하실 텐데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의 호수공원에서 또 야간 개장하는 꽃방남회에서 서로 가족 간의 행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꽃방남회 계속 가시겠네요. 계속 그 안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두 분도 꼭 오시면 제가 맞이해서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